지난해 전문대학 평가에서 교육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종합 5위의 이름을 올린 한국승강기대학교. 하지만 같은 해 6월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10건에 달하는 부실 운영과 비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교원 임용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했습니다. 시설 공사 계약에서도 규정을 어기고 수의 계약을 하는 등 부당한 부분이 밝혀지면서 총체적인 부실 운영이 고스란히 드러난 겁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네네.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들어오면 바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화하셔도 다른 사람이 땡겨받을 거거든요. 이 같은 부실 운영 적발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5년 교육부의 회계 부분 감사에서도 부적정한 교직원 연봉 책정과 공사 계약 등 같은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이같이 잇따른 부실 운영은 균형을 잃은 학교 이사회 구성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의 운영 자체는 총장 1인 체제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사회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의 관리감독 서울과 군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 부재가 자초한 총체적인 문제이고 계속된 부실 운영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군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2억 원의 예산을 교육시설 확충의 명목으로 지원했고 올해 역시 대학의 교육부 실태조사 사실을 알면서도 2억 원의 군 예산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학생들의 편의만을 생각했다는 거창군은 이제 와서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뭐 애들 기숙사 개척비에 들어가는 돈이고 애들한테 집행되는 돈이니까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자 뭐 다수가 이제 그래 돼가지고 조금 이제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 승강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한국 승강기대학교는 거창군이 새로운 먹거리로 내세운 승강기 사업의 핵심 중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실 운영과 비리에다 거창군의 안일한 대처까지 더해지면서 거창군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의 미래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구지은입니다.